안녕하세요. 젠지 e스포츠 미드라이너 초비 정지훈입니다. 일단 D플러스 기아도 되게 강팀이라서 이런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1세트를 패배했지만 2, 3세트 이기면서 승리를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바텀 쪽에 힘이 많이 실려있는 조합이었는데 1레벨의 사일로스가 그 구도를 비틀면서 저희 조합 힘이 너무 많이 빠진 채로 시작한 게좀 컸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크산테를 하게 된 거는 탑이 아칼리드 올라프를 하면 많이 좋기 때문이고 크산테 사일로스도 크산테와 이기는 상성이기 때문에 했고 크산테 플레이는 오늘 좀뭐 많이 죽긴 했는데 저희 쪽에서 계속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또 트라이 하다가 죽은 거라서 솔직히 별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. 팀 내에서 일단 상황에 맞는 판단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초반에 주도권이 없어서 이제 상대가 잘 굴려서 쌍둥이까지 밀고 그 뒤로는 그냥 한타 한번잘 이겨서 이긴 것 같습니다. 4용 싸움 때 신드라 피가 좀 부족해서 텔로 오는 시간을 기다려준 것 같아서 그냥 신드라 피 없을 때 바로 저희가 용 버스트 하면서 싸움 각을 봤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3세트 때는 저희가 좀 주도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도권 잡을 수 있는 픽을 좀 했고 그 주도권으로 잘 굴려서 게임을 잘 풀어낸 것 같아요. 뭐 감독 코치님들도 잘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고 선수들이 다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이어도 그냥 뭐 운도 따라주고 해서 좀 4연승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캐니언 선수는 롤도 이제 잘하고 이제 좀 착한 편인데 긴 선수는 롤 잘한다고 좀 나쁜 편인 것 같습니다. 어린이 롤 잘한다고 막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입니다. 긴 선수가 그만 좀 하라길래 좀 참겠습니다. 일단 LCK 4회 우승 욕심이 나기도 하고 우승을 했을 때또 저희가 더 자신감을 얻고 확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승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. 당연히 이제 국제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는데 뭐, 사실 리그 우승부터 바라보고, 국제대회 때도 잘해서 우승을 바라보는 게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네요.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롤드컵을 안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.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. 뭐, 경기 당일날은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. 사실 지나간 일이고, 거기서 저는 좀 마인드를 좀 장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좀 설명하기 힘드네요. 이건 그냥 저 개인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. 코르키 후반 포트핸도 좋고 이제 쓰는 사람이 라인전도 잘하면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픽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코르키를 아무래도 제가 가장 먼저 썼다 보니까 이제 코르키를 상대하는 픽도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메타에서는 좀 많이 이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4연승 중이라 팬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길 거니까 지금부터 너무 기뻐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